쾌청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비가 내리면서 수일째 이어지던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됐고요. 맑은 날씨 속에 대기순환도 원활해서 현재 광주 전남 모든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맑은 날씨 속에 오늘 낮 동안에는 포근한 날이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5도 안팎으로 조금 쌀쌀하게 출발하지만 한낮 기온 16도로 지금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오르겠고요. 어제만큼이나 포근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점차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21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더 높은 기온 보이겠고요. 수요일 아침 기온 7도로 봄 기온이 점차 더 가득해지겠습니다. 현재 모든 지역에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는 상태고요. 광주의 현재 기온은 5.8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13도에서 17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전남 지역 곳곳에서는 아침 기온이 뚝 떨어져 있어서 기온 확인 잘 하셔야겠습니다. 영암의 현재 기온은 0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장흥은 1.3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은 18도, 여수는 16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남해 서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고요. 바다의 물결도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과 다음 주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